빼고 밟고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역시 주말에도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GV025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외장은 보시는 것처럼 스노우 화이트 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들의 외장은 비슷하고요. 특히 외장 쪽에 하이루프의 평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조 제동등 디자인, 그리고 루프의 디자인이 기아 순정과 나름 차별화를 선언합니다. 자, 본 차량 역시 오늘 출고 대기 중인데요. 한번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천천히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실내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렇게 외장 모습 한번 더 비춰봅니다. 자, 실내 쪽 GV025는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비춰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수석 쪽에서 가겠습니다. 자, 앞쪽에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트원, 아트 슬리퍼, 즉 목 쿠션이 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 시트는 순정 시트, 새들 브라운 컬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어제도 한번 올렸는데 리얼 카본 핸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리얼 카본 핸들은 손에 땀이 차는 거, 그리고 미끄러움 방지, 그리고 D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에 훨씬 더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바로 유튜브 영상 등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넷플릭스 등도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모니터와 연동도 바로 됩니다. 자, 바닥 쪽에는 이렇게 정글 매트, 베이스에는 컬팅 자수 작업을 했고요. 자, 일렬 쪽은 보시는 것처럼 카본 핸들, 그리고 목 쿠션, 보조 모니터, 그리고 바닥 쪽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2열 쪽. 자, 이번에는 차실로 이슬비가 오는 관계로 차실로 들어가서 실내 영상 한번 차분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열,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자, 3열 시트는 현재 3인승이 아닌 2인승으로 TS, 즉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 시 시트 인증 시험이 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3인승이 아닌 2인승입니다. 물론 3명이 앉을 수도 있지만 더 편리하게 승차하기 위한 팔걸이, 가운데 팔걸이를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벨트는 순정 측면에 안전벨트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즉 3점씩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안전하고요. 3명이 앉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양쪽에 팔걸이 부분, 물론 취침 시에는 베개로 사용할 수 있는 팔걸이가 양쪽에 내재되어 있고요. 중앙에는 이렇게 열선 스위치 및 등판 스위치, 언더 소프트 스위치가 있는, 그리고 컵홀더가 있는 팔걸이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 한번 더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에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 쪽에는 이렇게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가 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는 열기 또는 한기 차단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카본 핸들, 그리고 보조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는 순정 상태, 그리고 리모컨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거는 보조 모니터, 그리고 조명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리모컨, 그리고 오른쪽에는 후석에서 모니터를 커서 이동, 그리고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리모컨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 비춰보면은요, 이렇게 우드 플로어, 요즘 한창 유행하는 누티크가 평탄화 작업 및 브라운 컬러로 장착되어 있고, 앞쪽에는 커버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3열 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매트가 깔려 있는데요. 4세대 와서는 3세대랑 달리 2열과 3열 쪽에는 요트 바닥 하나면은 관리, 그리고 청결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요트에 쓰기 때문에 물기가 있어도 미끌리지가 않은 것이 특징이고요.
항상 고급스러움, 즉 돈 드리고도 평생 후회하지 않는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열 시트도 역시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은 통로 공간 되고 있고요. 실내 컬러는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요트 바닥은 브라운 컬러입니다. 자, 상부 쪽 살짝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은 이렇게 후석에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QHD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웰컴등, 그리고 중앙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자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 스위치만 켜면은 현재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최장 6시간 동안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내재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자, 후석 쪽에는 이렇게 실내등, 실내등은 순정 부품을 사용을 했고요.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측면 쪽은 이렇게 색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앰비언트 무드 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석 쪽에 4개의 송풍구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여름철 시원한 바람 골고루 퍼지게 할 수 있는 펠리세이드 확산형 공조 컨트롤 장치, 즉 보이지 않는 부분의 공조 덮투 구조, 그리고 본 내피를 지탱하고 있는 프레임 구조,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만 아트원에서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실내에서 실내 영상 비춰봤고요. 후속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쪽에 가기에 앞서 이렇게 1열, 2열 시트 모습 비추고 있는데요. 현재 조수석 뒤쪽은 시트가 앞으로 당겨진 상태. 역시나 운전석 뒤쪽도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시트를 앞으로 당긴 상태고요. 자, 요트 바닥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평탄화 작업 시에 2열이 앞으로 밀리게끔 하는 무언가의 기술이 아트원에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현재 보시면은 2열을 앞으로 당기면은 3열에 승차 모드 공간이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넓은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후석으로 가서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 현재 비추고 있는데요. 후석에는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3열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승차 모드에서는 이렇게 2인이 승차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를 시연에 앞서 트렁크 쪽 한번 열어볼 건데요. 자, 싱킹 공간. 싱킹 공간에는 전기 장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1박 이상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기 장치 없이 보조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에는 이렇게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침대 시트를 시연하기 위해서는 시트를 앞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밀어줄 때는 이렇게 수동 레버를 잡고 쭉 수동 레버를 잡고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이 생기고요. 이 적재 공간에는 여러가지 캠핑 용품이라든가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침대로 변환되는, 자, 수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버튼을 이용해서 방석 부분을 등판과 붙여줍니다. 이때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고요. 더불어 언더서포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자, 시트를 연장시켜줍니다. 자,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면은 전체 길이 1750 사이즈가 나오고요. 시트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헤드레스트를 빼주면 되는데요. 팔걸이를 옮겨주면은 이렇게 최장 18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가 구현이 됩니다. 자, 이제는 평소에는 둘, 6명 승차,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에서 편안하게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버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월의 즐거운 토요일, 그리고 봄비, 구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한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